자, 보신 것처럼 박범계 장관은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현수 민정수석까지도 이 인사와 관련해서 또 패싱을 했고, 이게 바로 신수석의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다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청와대에서 보고, 인사 관련된 보고 절차를 보면요, 통상적으로는요, 이 민정수석이 직접 대통령에게 가서 결재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 또는 통상적인 보고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는요, 신현수 민정수석이 배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수석을 거치지 않고, 다시 말해, 통상적인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박범계 법무장관이 직접 문 대통령에게 가서 결재를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그야말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자존심 상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이 말이 나왔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사건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앵커님이 지금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법에는 보면은 그냥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네. 검찰 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우리가 사장실 갈때 비서를 거치지 바로 가진 않거든요. 네. 민정수석이 어디 그냥 비서인가요? 사정기관 총괄하면서 이런 인사 문제 관리하라고 앉혀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부 장관이 그 인사안을 만들고 민정수석이 끼어서 이거를 조율을 한 다음에 민정수석이 그 비서가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었는데 원래 그렇게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이 중간에 안 끼고 바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갔다고 하니까 네. 왜 이번에만 이렇게 했냐? 아하. 신현수 수석이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언론에 나온 표현입니다만 더 이상은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다. 또 추가로 더 나오는 얘기가 박 장관, 박범계 장관과는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언론은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본인은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말이 실제 그렇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 네. 지적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박범계 장관의 그 인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건 분명히 보여요. 네.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던 건 분명하죠. 왜냐면 합의가 안된 상태로 결재 그렇죠. 보고가 네. 들어갔다는 그러니까 거죠. 청와대에서 그것까지 인정을 했어요. 그렇죠. 청와대 해명을 보면 원래 이제 신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또윤 총장과도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네. 그전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본인이 민정수석을 열심히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인사 문제가 들어왔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좀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마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수석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 신수석은 이 발표되기 전에 인사안이 발표되기 전에 그래도 계속 어떻게 조율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걸 개인 들고 가서 재가를 받았고 대통령이 재가를 받았고 발표를 하니까 네. 본인 입장에서 중간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노력이 헛수고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사의 표명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소장님. 네. 그런데 이 부분도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식 확인한 내용이 신수석과 박 장관이 실제로 인사안을 조율을 완전히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재가 올라간 것은 맞다라고 청와대가 공식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조율이 안된 안이라는 거를 과연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아, 그래요? 청와대 공식 입장은 네. 결부시키지 말아라라는 그렇게 겁니다.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요. 대통령이 이게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알고 네. 박범계 장관을 좀 혼냈다라는 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추측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조율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면 네. 결국에는 신현수 수석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렇죠? 신현수 수석이 반대하고 조율을 오케이 하지 않았는데 박범계 장관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것, 이것을 제거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수석은 본인 느끼기에도 아,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네. 만약에 몰랐다면은요 청와대 업무 시스템이 망가진 거예요. 네. 원래 저것은 다 신현수 민정수석이 중간 고위 간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통 통상적으로 네.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직접 임명을 받았다. 네. 근데 신수석은 몰랐다. 이거는 보고 시스템이 망가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네.